The Spring Path by Zheng Houxing. There's another way, even at the end of the way. There's somebody, even at the end of the way, who becomes another way. There's somebody who becomes a spring path and walks along it constantly. Even if the river stops running and the birds have flown away, never to fly back. And the petals are spread apart between the earth and the sky. Behold, even at the end of the end of a love, there is somebody who is willing to remain as a love and walk along the spring path constantly. 이게 영어로 된 거는 그냥 읽어드리 그냥 낭송하면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렇게 그 글씨와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좀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1년을 보실게요. There is 뭔가 있습니다 할 때 쓰는 거죠. 있습니다. Another way 지금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Even at the end of the way 영어에서 길 하면 road를 참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선 제가 way를 쓴 이유는 이 의미가 way에 더 가까울 것 같기도 해요. 원래는 path라고 P-A-T-H 이 길을 쓰려고 했는데 비에서 좀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률도 잘 안 맞고 그래서 way로 썼습니다. There's somebody 있습니다. Even at the end of the way 길의 끝자락에도 even 심지어 길의 끝 길이 끝나는 곳에도 누군가 있습니다. 여기 who 있죠? 이 커서에 가르치는 who가 앞에 있는 여기 있죠? somebody. 이 somebody를 수식합니다. 또 다른 길이 되어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There's somebody who becomes a spring path. 여기서는 또 path라고 좀 살짝 바꿔봤어요. 이 y가 있고 끝에 또 가운데 살짝 변화를 주고 Y로 끝내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Spring path, 봄길이 되어서 여기 become이 1번 동사라면 walk가 2번 동사입니다. 둘 다 후에 연결되는 거죠. become 하여 walk 하는 somebody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봄길이 되어서 그것을 꾸준히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Constantly, 부단히, 끊임없이 이런 뜻입니다. Even if 뭔가 한다 할지라도 even though도 있죠.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even though 하면은 사실, 기정사실을 실제 있는 일일 때 쓰는 거고요. Even if는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 있는 일이 아닐 때 씁니다. 강물이 run, 흐르다죠. 흐르는 것을 멈춘다 할지라도 전부 다 if로 연결돼요. even if로 연결돼요.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춘다 할지라도 and the birds have flown away never to fly back. flown away, flown은 fly, flew, flown 네, 그 현재 완료죠. 날아가 버렸다가 never to fly back 여기 to에다가 좀 잘 표시해 놓으세요. to 저기 flown 해서 to 하다 이건데 to 앞에 never가 붙어서 to 하지 않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아가 버리고 다시 날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부 다 even if하고 연결돼요. And the petals 꽃잎이라고 그래요. 꽃잎 에즈라 파운드 시에서 이 지하철 할 때 꽃잎이 나오던데 petals라고 합니다. 꽃잎 꽃과 꽃잎 다르죠. 꽃잎이 spread apart 흩어진다 할지라도 between the earth and the sky 땅과 하늘 사이에서 흩어진다 할지라도 네 전부 다 할지라도 하면서 한 년이 끝났네요. behold 보라 이런 말이죠. behold 보라 Even at the end of our love, 사랑이 끝날 때조차도, even 조차도, 여기 어가
사랑은 셀수 없는 존재죠. 아, 셀수 없는 명사죠. 그런데 어를 넣어준 이유는 좀 나누어서 생각하라 이거다. 한 가지 사랑이 끝나면 다른 한 가지 사랑이 있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어를 억지로 넣은 겁니다. There is somebody who is willing to, who be willing to, 기꺼이 못마다, as, 남아있다, as a love. 사랑으로 기꺼이 남아있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nd walk, 여기. remain이 일본 동사고, walk가 이번 동사예요. 그래서 remain 하여 walk 하고자 하는, 다시 한번요. be willing to, who가 somebody 수식하니까, who is willing to, 뭐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데, 뒷말 붙일게요. remain 하여 walk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즉, 사랑으로 기꺼이 남아서, 기꺼이 사랑으로 남아서, 그 봄길 끊임없이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호승 시인의 봄길을 영작하여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